들어오네. 왜 그러죠? 그 혹시 비 연락처 아세요? 비 모르는. 안나의 실수. 아, 사장님과 안나. 야, 안나 나왔어요. 예. 귀염둥이. 코고는 소리인가? 그런가 봐요. 네, 항공무역입니다. 목소리 네? 나왔어. 어디요? 뭐? 아, 멈다. 사장님, 방송국에서 사장님 인터뷰 온대요. 뭐? TV는 사랑을 싣고 서브프라임 여파로 경기도 어려운데 우리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야. 예. 뭐 좀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 아, 직원들 개인기를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개인기라 뭐 잘하는 거 있어? 이런 거? 어, 뭐야? 오, 박대리 특이하네. 진짜 특이하다. 메스타 팀은 전 진짜 자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보십시오. 다섯 인간. 저 사무실 되게 특이하네. 특이하네. 진짜 특이한 개인기. 안나 씨 뭐 없어? 개인기는 뭐니 뭐니 해도 성대모사죠. 아, 성대모사. 그렇지, 성대모사지. 뭐 잘하는 연예인이나 있는 거야? 아, 한번 해볼게요. 누구 할까요? 우리 사촌 동생. 아, 맞아. 오빠. 저희 친언니. 그리고 메이야. 나가. 누구? 엄마? 우리 엄마. 똑같죠? 완전 똑같죠? 나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개인기 정말 잘하는 거 있어. 기업부에서 네. 자, 방송국에서 오기 전에 우리끼리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알았지? 박대리, 예. 카메라 찍어.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아, 연습하는 거죠. 예. 그럼 안나 씨가 리포터가 됐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질문을 해. 알았지? 네, 사장님.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지금 카메라 돌고 있는데요. 아. 자.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항공무역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을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항공무역 사장 남원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치질은 좀 어떠세요? 치질. 어, 그럼 물어볼 게 딱히 없죠. 첫 키스는 언제? 사회적 이슈라든가 그런 건 좀 질문했으면 좋겠는데. 네, 사장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렵죠. 준비. 큐.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장님은 누굴 뽑으실 건가요? 미국 대선인데. 내가 왜 뽑니? 안나 씨, 이런 거 꼭 해야 돼? 아이, 사장님, 메이크업. 방송에는 메이크업이 필수죠. 자, 옹 하세요, 옹. 옹. 사장님, 왔어요, 왔어. 왔어, 왔어, 이제. 아, 아, 아. 한국에 나온 테크자. 준비되셨죠? 네. 네. 자, 돌았습니다. 연기 기대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준비, 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 넘버원의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무역업계에 떠오르는 별이죠. 한국무역의 남원택 사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대단한데요. 무역 프로 같죠? 예, 예. 안녕하세요. 오, 진짜 진짜 촬영실 들어오네. 왜 그러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남원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이서 자연스럽게 편하게 대화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아, 회사 분위기만큼이나 정말 깔끔하고 쾌적한 사무실이네요. 자, 수상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신가 봐요. 아니, 저 좀 먼저. 아, 아닙니다. 이런 건 좀 자랑하셔도 돼요. 자, 개근사 이상현 식당 남한테 굉장히 성실하셨나 봐요. 6년 동안 풀로. 야, 네. 여기 또 상장이 있네요.
조기 축하해 주인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셔야죠. 그럼요. 어, 이쪽엔 또 직원들 상장까지 있나 봐요. 갯벌 조개 죽기 대회 우수상. 자, 사무실 스케치 먼저 가겠습니다. 자, 저기 여러분은 평소처럼 일들 하시고 사장님은 저쪽에서 오시면서 좋은 아침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네. 예, 자, 사장님 긴장 푸시고요. 릴렉스. 자, 들어왔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준비 큐! 이보게들 좋은 아침일세. 사장님 안녕하셔요. 자, 두 분은 그냥 편하게 거기서 일하시고 아저씨는 전화 받으셔서 그냥 중얼중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들어왔습니다. 자, 준비 큐! 네! 중얼중얼중얼중얼 저는 저 카메라가 어? 저 카메라가 없다 생각하시고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편하게 그럼요. 아시겠죠? 평소처럼 좀 부탁드립니다. 평소처럼 해야 돼서 포인트를 두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준비 큐! 평소처럼 하는 거 평소처럼 하는 거 이번에는 가족적인 분위기로 찍겠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라면 제가 항상 자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늘 자식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 그런가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가족적인 분위기로 큐! 아빠! 정말 안나답다. 이번에는 그 사장님께서 일에 지친 직원들에게 이 피로회복제를 나눠주시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찍는 예. 방송국에 찍어야죠. 자, 준비되셨죠? 네, 준비 포기를 못 하는 예. 안나씨, 힘들지?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동했어요. 원샷! 한 병 더 뭐? 이번에는 열심히 바쁘게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바쁘게 알겠습니다. 자, 그래. 자, 커피 한 잔 주시고 바로 빠지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어떤 실수가 나올지. 네. 네. 아, 어떤 실수를 할까요? 궁금하네요. 아, 또 얼었어. 차분하게 의식하죠, 지금. 네. 예. 시선을 저렇게 아, 두면 안 되는데. 안나 씨, 하지 마, 하지 마. 저리 가. 우리 좀 가라, 자, 시험 말게요. 네. 저 정민 씨, 그 인터뷰 준비 좀 해주세요. 예, 예. 아시죠? 이병헌이 이정민 씨 새롭네요. 네. 굉장히 멀쩡해 보이세요. 오, 진짜 그거. 사인 한 장만. 해드릴게요. 예. 진짜 재밌다. 안나 씨, 실제로 보니까 진짜 이쁘다. 안나 씨, 나도 사인 한 장만. 응? 안나 씨한테? 네. 사인이요? 야, 제 사인 예쁘죠? 안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이르기까지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지난 97년 IMF 시절 때 나온 혼자 또 몸초 먹었어. 사장님 귀여워. 다시 하겠습니다. 사장님한테 빠져줄 것 같아요. 큐. 자,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가장 행동을 하고 좀 있지.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지난 97년 IM. 결과 다 한다. 아니 그. 아.
화났어. 네, 이번에는 한국무역의 마스코트라고 합니다. 성한나 씨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 사장님이 잘해주시나요? 네, 정말 좋으신 분이랍니다. 아, 그건 그렇고 혹시 비 연락처 아세요? 비요? 모릅니다. 장동건 씨 실제로 보면 막 빛이 빡 나나요? 아니요, 안 만나봤는데. 지석진 씨 콧구멍이 그렇게 크다던데 진짜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정선희 씨는 행복하십니까? 나이 안나 씨! 안나 씨! 준비한 거! 자, 그럼 준비되신 거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아, 프로포터를 만들었어요. 네. 보고 읽으려고 만들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년간 이 회사의 개 경과 성장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오늘 저는 완전히 새 완전히 새 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신경이 가는 거죠. 우리와 쌍 적을 이루는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질 자, 이번에는 한국무역의 직원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원들도 긴장 발전했어요. 네. 이쪽은 박대리 제 오른팔입니다. 아, 네. 이쪽은 미스터 김. 앞으로 제 뒤를 이을 아주 훌륭한 제목이죠. 이쪽은 성안나 씨, 가리봉사입니다. 마무리도 무사했습니다. 마무리됩니다. 마무리.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무역 파이팅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아, 마지막 엔딩까지 왔어요. 마지막입니다. 지적받는 것 같다. 자, 준비! 큐! 둘, 셋! 한국무역! 파이팅! 안나 씨도 파이팅! 야!